안녕하십니까. 저는 곶자왈에서 우리 곶자왈하고 숲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숲해설가 강우인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그럼 가면서 얘기할 텐데요. 우리 일단 곶자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제주가 한 만 년 전에 화산활동이 있었어요. 그 화산활동 시에 분출난 용암류들이 아주 불규칙한 암계지대를 만들었거든요. 그 암계지대 위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숲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곳을 곶자왈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용암리 위에 생긴 숲이에요. 그리고 더 간단히 말하면 용암숲, 돌숲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토양발달이 굉장히 빈약한 돌밖에 없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곳은 굉장히 독특하대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곶자왈이라는 곳은 우리 제주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곶자왈이 우리 제주도에는 몇 군데 있느냐? 네 군데 있다고 합니다. 그걸 4대 곶자왈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동쪽에 두고 서쪽에 두고 있는데 그 동쪽에는 성산 쪽, 조천 쪽, 그 다음 우리 서쪽에는 애월 쪽, 여기는 함경 안덕 곶자왈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위치한 곳은 제주도 지금 서남쪽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으로는 대정읍, 여기 구억리, 보성리, 신평리라고 이렇게 세 개 마을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공원의 크기는 한 47만 평 정도 됩니다. 자, 오늘 탐방하는데 우리 오늘 대충 지질이라든가 여기 식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용을 했던 거는요. 여기는 옛날부터 옹기를 많이 굳던 마을이에요. 그래서 나무들이 가다 보면 이렇게 갈래가 많이 나뉘었을 거예요. 그 이유가 그 옹기를 굴 때 뗄감 하려고 잘렸던 흔적이에요. 그렇게 하다가 한 60년대 중후반 되면서 옹기가 다 이제 그만뒀거든요. 경제성이 안 맞아서. 그래서 그 후에부터는 뗄감 하려고 잘렸던 흔적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 나무들이 잘리면 그 밑에도 다 순이 나오거든요. 그런 애들을 맹아지라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는 맹아림이라고 하고 이차림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. 그리고 이 숲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는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곳이에요.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는 뗄감도 했고 목장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한 50년 후부터는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숲이 우리 이 숲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가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해볼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쪽이 입구입니다.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우리 지금 앞에 태울이라고 써 있잖아요. 태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부터 이곳은 목장하던 곳인데 그 소를 관리하거나 소를 모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동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목동들에 다니던 길이다 해서 여기는 태울이 길입니다. 그래서 이게 목장했던 곳이에요. 네, 가겠습니다. 근데 어떠세요? 이렇게 좀 걸어보니까 굉장히 좋죠.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건 여기 공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 좋은 공기를 우리가 이 마스크 벗어서 좀 마시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.